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소개,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를 도우십니다. 40일 새벽기도 기간은 연말연시에
기도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복된 기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인도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연시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많은 시간, 그 결정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온누리교회 사역하시다가 또 담임 목사로 또 개척 혹은 청빙 받아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들을 한 주 동안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소개가 가장 필요 없는 목사님이십니다. 24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섬기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양육해 주신 귀한 목사님, 이제 동작대교를 건너면 방배동의 방주교회 신실한 교회에 담임 목회님으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1년 동안 방주 안에 계시다가 방주에 좀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태호 목사님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며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구영신예배 때 갔습니다. 그때 특세 새벽은 온누리교회 목사였어요. 12월 31일 날 온누리교회 목사였는데 송구영신예배 가니까 방주교회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원래 방주에는 375일을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일찍 꺼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까 암송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무슨 군인인가? 저희 애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 도움으로 논산 훈련소를 갔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군성교회가 좀 도와주셔서 우리 아들 보러 갔어요. 이 또 비리죠. 그래서 왔는데 군인들보다 더 군인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힌두어로 한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곱게 키우는 거 좋지만 야성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선교지도 보내시고 또 이런 방학 기간을 통해서 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시편으로 기도하세요. 설교 준비하세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몇 편을 하라 그러냐면 68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무 본문이나 하시라고 또 자유를 주셔서 제일 쉬운 본문으로 합니다. 제일 초등학생도 아는 본문, 제일 쉬운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와, 수지 맞았구나. 이렇게 들어오세요. 아니면 와, 부담스럽다. 어떻게 들어오세요? 와, 수지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와, 부담입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복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기도의 본문은 12절에 보시면 황금률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그냥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 하나 더 붙이면 시편.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대해서 이러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냥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서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정신을 요약하면 바로 황금률이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지금 기도의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본문하고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건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기도와 황금률을 명백하게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도와 황금률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황금률을 연결합니다. 이 기도와 황금률을 연결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는 기도대로 황금률은 황금률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기도가 부담이라서 그래요.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마치 끝나지 않는 숙제를 받은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씀이요. 마치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는 숙제받은 느낌인 거예요. 그런 부담으로 왔던 적이 많습니다. 또 이 말씀은 마치 기도가 전부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근데 응답을 못 받을 때가 많잖아요. 구한다고 다 구해지지 않고 찾는다고 다 찾아지지 않고 두드린다고 다 두드려지지 열리지 않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건 내 책임 같아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응답을 받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이 될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 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상대하시는 분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1대1로 하나님과 상대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과 상대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불편해요. 사실 어떤 의미로.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기도를 하면 첫 번째 대면하는 막막한 느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서 여러분 어떨 때는 뭘 구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황금률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런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고 우리가 항상 피해의식, 사람을 만나면 피해의식이 있어요.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만나면. 그래서 give and take죠. 주는 것만큼 돌려주고 주는 것만큼 돌려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은 그냥 받고는 안 주죠. 근데 내가 네가 하는 거 봐서 나도 할게.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건요. 기브 앤 테이크를 배웁니다.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다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먼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네가 나 대접하는 거 봐서 나도 거기에 상응해서 대응을 하지 내가 먼저 고개 숙일 이유 없고 내가 먼저 대접할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별로 여유가 없어요. 그런 여유가.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해결해야 될 이런 기도의 숙제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기도의 짐도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기도의 짐이 많기 때문에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로는 여러분
특별한 것은 기대감도 있어요. 기대감도. 근데 그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 기도가 특별해지는 것은 사실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전부터. 기도는 특별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는 일상화되고 삶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특별한 것도 부담이라서 숙제 한꺼번에 해놓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0일 동안 문제에 매달리고 기도 제목에 매달리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보다는 해결해야 될 기도의 숙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부담감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이 특별하게 우리 부담이 되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교만해집니다. 응답을 나는 받은 사람, 구하는 대로 얻는 사람이라는 이런 교만이 있게 생겨요. 또 하나는 낙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낙심해져. 40일을 부르짖었는데도, 기도의 제목을 두고 40일을 부르짖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 것 같은 거절감 때문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사실은 중요한 본문이에요. 기도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대답이 어째. 아멘. 저 한 사람보다 약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한 여러분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데요. 분명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본문이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교만했던 적이 있어요. 조금 은혜를 받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래서 우리 그 신학교 친구들끼리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요즘 새벽 기도를 못한대요.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자꾸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 그걸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뭐 이런 게 기도 제목이냐. 그냥 하면 되지. 새벽 기도를 못한다. 그냥 하면 되지. 이런 걸 뭘 기도 제목으로 내놓냐. 기도의 자리를 잘 못 지킨다. 그냥 해. 그러지 뭘 그걸 가지고 이런 걸 기도 제목을 내놓냐. 그랬거든요. 그때 조금 은혜 받고 어마어마하게 교만해서 그래요. 근데 그 조금 지나서 그게 기도 제목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일들이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24년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거의 새벽 기도는 안 빠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1년을 정말 기도할 수 없었던 때가 있어요. 우리 첫 애가 태어났을 때. 아, 걔가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자립심이 강해갖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애가 자주 깨고 밤에 막 경기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어휴, 얘 잠을 못 자고 애를 돌보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교 때 제 친구한테 뭐라 그랬던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달린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했던 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었다는 것을 그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부담이 아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짐을 지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건 그 짐을 내게 맡겨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야말로 우리의 일이 아니라 기도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야말로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우리가 상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음이죠. 대통령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뭐 여당 대표도 여러분 비서실장조차도 어떨 때는 그냥 못 나가잖아요. 항상 찾아가고 항상 찾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돌보십니다. 온 세상을 돌보시고 주무시지도 졸지 않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주목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도와 황금률을 연결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황금률을 연결한 이유. 기도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세요. 아니, 알고 계시면 알아서 해주시지 왜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려면 힘들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아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 아시는, 우리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도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이 만약에 전부였다면 다 아시는 주님께서 미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부모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라도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걸 부모가 알면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 미리 해결해 줍니다.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여러분, 기도와 황금률을 연결해 놓으신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점점 깊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구하고 더 깊이 찾고, 찾다가 보면 그리고 드디어 딱 이거구나 붙들고 두드려야 될 일이 생겨요. 그렇게 계속해서 깊이 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초청하시는 목적은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에 매달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게 하셔요. 야곱이 얍복강에서 문제 때문에 밤새 고민했습니다. 밤새. 그가 20년 동안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라반이라는 그의 장인이자 그리고 그의 외삼촌인 라반을 멋지게 역전승으로 20년 만에 승리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맞닥뜨려야 될 상대는 에스예요. 근데 이미 확인해 보니까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도 환영 인파일 수는 없어요. 나를 환영하러 오는구나, 맞이하러 오는구나가 아니라 아,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왜냐하면 20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에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닥칠 것이 닥쳤구나. 그래서 일생일대의 고민을 빠집니다. 다 얍복강을 식구들과 다 건너놓고 자기 홀로 남았을 때 그때 갑자기 여러분 천사가 야곱에게 달려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잘 보시면 야곱이 기도를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냥 고민했어요. 고민.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
고민할, 어찌할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서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수가 남아있지 않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들이닥쳐서 자기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붙드는 그 천사와 씨름하죠. 그러다가 결론은 그 씨름이 거의 끝날 때 결국은 천사가 뿌리치고 갑니다. 그럴 때 야곱이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문제를 붙들고 있었구나. 문제에 매달릴 게 아니라 내가 매달릴 분은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리고 비로소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변화가 돼요.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자리는 문제를 붙들고 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문제하고 씨름하고 있어서 그래요. 기도 제목과 씨름하고 있어서 그래요. 기도 제목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사실은 통로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일단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문제에 매달리고 문제와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니 평생을 기도해도 안 변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의 초점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바꿀 때, 요새 좋은 찬양이 나와요. 시선이란 찬양. 우리의 눈을 들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 때, 그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문제로부터 하나님께 옮길 때,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9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럼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는 없어요. 그럼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는 없습니다. 적어도 아비라면. 요새는 또 아비 아닌 아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런 돌 주고 정말 이런 뱀을 주는 애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아비라면, 자기가 아비라는 자각을 하고 있다면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해요. 왜 사기도 치고 도둑질 합니까? 자식 잘 키우려고 그러기도 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가 얼마만큼 가까워지세요? 하늘과 땅만큼 사이가 있던 그 거리가 얼마나 좁혀집니까? 처음 제가 기도를,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모든 호칭은 다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 부르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버지, 이럴 때 목에 콱 걸려요. 아버지. 이게 믿음으로 온전히요, 마치 절친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요, 남의 아버지 부르는 것 같아서, 남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제가 말하면서 남이 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제 삶이 변화되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게 기도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님 가장 가깝고 친밀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만나는 그 순간,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 친밀감.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면 뭐가 달라지느냐? 점점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져요. 이 친밀감의 축복이죠.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을 만나면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저분은 참 하나님하고 친하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졸고 계시지만, 야, 이분이 참 하나님하고 친하게 생기셨구나. 근데 뭐 기도도 굉장히 하는 것 같고 경건해 보이지만, 아, 저분은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 것 같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을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과 친한 것 같다. 그러면요, 그분한테 기도 부탁하면 그분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하늘에 그냥 바로 상달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축복,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릴 때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보다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나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구했는데 사실은 돌멩이였어요.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뱀이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큰일 날 일 많아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 보면요, 어이구, 그 기도 응답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건 많아요. 저도 저희 진로를 위해서 기도한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응답 안 하신 건 너무 감사하다. 응답 안 하신 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몇 명 데리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제 아셨군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가 기도해서 원했던 그 여자와 결혼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안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면 우리의 삶에서 점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우리를 대접할 때 죄인으로 대접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대접하실 때 여러분, 종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접할 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무시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끼리도 무시합니다. 믿음 없는 것들,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것들, 우린 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 없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죄인으로도 우리를 대우하지 않고, 종으로도 대우하지 않고, 믿음대로 대우하지 않고 아들로 대우하시는 우리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해야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체험은 못합니다. 기도할 때야 우리의 문제를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최선의 것으로 대접한다는 사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만 바라보고 주를 따라갈 때, 왜 문제가 없겠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보이고, 늑대들도 보이고, 사자떼들도 보이고, 곰떼들도 보이고, 이 길을 지나갈 때 내가 이걸 살아서 나갈 수 있겠나? 그렇게 보이는 게 많지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가면 결국은요, 우리 잔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야말로 가장 은혜의 사건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해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 내비게이션 이렇게 틀어놓으면요, 그 요즘은 얼마나 잘 좋은지 실시간으로 차 막히지 않은 곳,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코스로 잘 인도해 주잖아요. 근데 성격 급할 때는요, 아유, 그게 막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얘가 일로 인도하나? 나는 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내 고집 부리다가 갈 때마다 번번이 네가 옳다. 내비게이션에게 내가 아주 동일해요. 네가 옳았구나. 그럼 우리 생각대로 안 갈 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근데 그 길 따라가면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인도 안 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 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 안 하세요. 다른 길로 인도할 때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황금률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기도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은혜로 대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계산하면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주는 것만큼 돌려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네가 먼저 대접하면 내가 그때서야 응답하겠다는 자존심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이해받기보다는 먼저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고 용서받기보다는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받기보다는 주기를 원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은혜의 사람인가? 은혜의 사람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도 하고 신앙을 지키면서도 이 황금률의 삶이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아직 제대로 기도를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알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여러분 황금률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는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문제는 언제나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면 드디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큰 산과 같은 문제도,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기도하실 때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신뢰하지 마세요. 기도를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금식했는데, 내가 며칠을 작정했는데 그걸 믿지 마세요. 단 한 번을 기도해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황금률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문제로부터 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맛보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황금률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것처럼 담대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 황금률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랍고 아름다우신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아버지라 부르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어디 흩어져 있더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과 비전 위에, 지금도 생명을 바쳐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